뉴욕 포스트 팬데믹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 세 번째 시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전에는 메가처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교회들이 마이크로처치 그리고 좀 더 중형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전에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메가처치 중심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교회의 어떤 영적 운동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이크로처치, 좀 더 소형교회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양의 시대가 아닌 이제는 질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각 그 맡은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생리로 바꾸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의 그 역할 또 연합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벗어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이 현장 예배 이 현장 예배를 다 중단을 해버리고 오로지 영상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된 것이니까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공유 프로그램이 이 플랫폼이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이제 영상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대형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젠 소형 교회, 중형 교회도 이 영상 예배가 자신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었고 그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. 미래의 교회는 건물을 가진 디지털 교회가 될 것이다. 제게 이것이 가장 충격적으로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미래의 교회의 모델은 건물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교인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모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큰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는 2차적인 예배였습니다. 교회 현장 예배가 본 예배고 그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의 현주소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본 예배고 온라인 예배보다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현장 예배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 모델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올려놓고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심지어 수요일 날 그것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온디맨드 예배가 될 것이다.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. 네, 아놀브 토인비가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도전해오는 문제들 속에서 응전을 잘한 공동체들은 살아남고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인류에서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. 이 설명이 오늘날 우리 이 팬데믹을 맞은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